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꿀팁.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진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기요금도 상상하기 싫죠. 누진세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면서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꿀팁 6개 대방출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 처음부터 낮은 온도로 세게 틀기. 여기 이두유 씨와 이노우 씨가 있습니다. 이두유 씨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을 애매한 26도에서 중간 세기로 틉니다. 이노우 씨는 전기요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당장 방이 시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어컨을 매우 낮은 온도로 세게 틉니다. 조금 후에 이두유 씨는 이 온도를 유지하겠다며 계속 그 애매한 온도와 세기로 에어컨을 틀어둡니다. 하지만 이 노우 씨는 이제 추워져서 에어컨 온도를 높여 더 약하게 틀어둡니다. 처음에는 노우 씨가 두유 씨보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서 전기를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곧 노우 씨가 에어컨을 약하게 틀기 시작한 반면 두유 씨는 계속해서 처음 설정대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결국은 두유 씨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갈수록 더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노우 씨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됩니다. 노우 씨처럼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간을 최대로 시원하게 해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꿀팁은 에어컨 날개를 위쪽으로 하기. 공기 순환의 원리를 고려한 꿀팁인데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차가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면 시원한 공기가 여기서만 머무르겠죠. 하지만 차가운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면 그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 전체가 빨리 시원해질 수 있겠죠? 세 번째 꿀팁은 에어컨 틀 때 방문 열기. 아마 많은 분들은 빨리 실내를 시원하게 하려고 방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차가운 공기는 좁은 곳보다는 넓은 곳에서 더 빠르게 잘 뛰어논다는 것. 방문을 열어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꿀팁은 다른 냉방기도 같이 틀기. 에어컨 바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에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를 같이 쓰면 공기가 더 활발히 순환하면서 실내 공간을 더 빨리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 막기.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의 열은 실내 공간이 시원해지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에어캡 또는 뾱뾱이로 부르기도 하는 이걸 창문에 붙이기만 해도 햇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꿀팁은 실외기를 최대한 시원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에어컨의 원리는 냉각 사이클을 통해 열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기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열을 내뿜는 실외기를 그늘지게 하고 실외기를 최대한 시원하게 유지함으로써 에어컨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뽑고 실외기 위에 물을 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어컨 실컷 틀면서 전기요금 아끼는 꿀팁 잘 메모하셨나요? 6개 꿀팁의 포인트는 결국 에어컨의 효율을 높이고 최대한 빠르게 실내 공간을 시원하게 한 뒤 나중에는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겁니다. 그래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방병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